쌀마 이렇게 치시면 제 채널 나오는데요. 오늘 들으신 곡들 또 유튜브에서 내일부터 함께 하실 수 있고, 우리 아까 노래해 주신 최광일 씨의 사이트는 느닷 없이 최광일 이렇게 치시면 되거든요.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언젠간 브라운관에서 만나실 그런 분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, 시간 나실 때 가끔 미리 사인도 좀 받아 놓으시고, 네,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원래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신데, 저희 클래비스에 오셔서 도와주고 계셔서 매주 월요일 또 매주 토요일 이렇게 오시고 계시거든요. 이따 제가 내려가고 한 잠시 5분 10분 있다가 또 다시 올라오셔서 최강일 씨의 무대가 이어지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또 같이 즐겨주시고요. 마지막 곡은 조용한 곡으로 전해드릴까요? 좀 경쾌한 곡이 나을까요? 경쾌해야 될까요? 단계를 따진다면 1, 2, 3, 4, 5 어느 정도 경쾌한? 4까지. 큰일 났네요. 4까지 경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오늘 와인도 타고 하셨으니까 경쾌한 노래 불러드리면 춤도 춰주실 건가요? 네네, 받아들일 수 있어요. 저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. 아, 정말요? 오늘 우리 언니의 또 멋진 그 춤 사위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쪽에 나오셔서 추셔도 괜찮아요. 참고로 지난주에 제가 이 노래를 여기 클라비스에서는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, 지난주에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. 근데 어떤 여자분이 나오시진 않고 저 옆자리였는데 거기 서서 춤을 추셨어요. 근데 어떤 손님이 계산을 하고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그 여자분의 전화번호를 따가셨어요. 네, 오늘 참고로 알려드리는 거예요. 네네. 혹시 또 오늘 여기 남자분들 많이 오셨잖아요. 남자분들끼리도 많이 오셨거든요. 네, 한번, 네. 그렇다고 오늘 또 그 전화번호 아무도 안 땄다고 너무 이따 실망하지 마시고, 일단은, 네. 춤사위로 한번 보여주십시오, 오늘. 신나게 여러분, 4단계 신나는 곡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곡으로 갈게요. 소찬희 씨의 티얼스 전해드릴게요. 오늘 주말이니까. 이따 최강일 씨가 또 우울한 노래 많이 전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곡을 지금 경쾌한 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? 경쾌하게 같이 가실까요? 네. 이번에도 춤 제일 잘 추시는 분한테 뭐 하나 걸어볼까요? 네. 일단은 네. 좀 아까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오늘은 뭐가 좋을까요? 어쨌든 특출난 행동을 해주시는 분께 저 댄싱 사이더 제품 제가 서비스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같이 불러주세요. 마지막 곡 Tears 가겠습니다. 조금 크게 갈게요. 너무 큰가? 같이 불러주세요.
춤 추시는 분이 많지 않으셔가지고 우리 여기 언니가 소심하게 살짝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댄싱사에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. 감사합니다. 김대리였습니다.